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편집자가 항상 편집하느라 항상 힘들잖아요. 막 이게 뿅뿅뿅 나오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꺼낼게요. 뿅! 야, 편집자 뿔 빨았다 이 방금. 자, 세상의 모든 맛의 김들을 준비했습니다. 호불호 음식 리뷰! 뭐 명란김, 카레김, 뭐 마라김, 대리엣, 뭐 왕 김치김, 뭐 불닭김, 엄청나게 많은 김들과 함께합니다. 짠짠짠. 아 잠깐만, 이거 하면은 또 내 목소리 쓸 거라고. 여기까지. JJTV 구독 플리즈. 이런 맛이 있을까 싶은 김들을 싹 다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들을 제가 먹으면서 호불호 리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걸로 가자. 명란 맛김. 또 명란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해맛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명란 김입니다. 김프로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두 군데 회사 모두 다 비주얼은 거의 똑같아요. 해맛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김부터 이렇게 떠가지고 내 명란 맛을 못 느끼는 건가? 자 잠깐만요, 김프로 것도 먹어볼게요. 김프로 잠깐만, 요것만 좀 긁어 먹어볼까? 빨간 것만 긁어서 먹어봤는데 명란의 느낌 당연히 안 나고 그냥 소금을 씹어 먹는 것 같다. 좀 짠 거 한 겹, 두 겹 해서. 아이고 짜, 짜, 짜. 자, 요것도 두 겹. 애매해. 네. 왜냐면은 김 자체가 맛이 없는 김은 아니에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김인데, 네, 이렇게 포장 보면은 되게 먹어보고 싶잖아요. 먹어보고 싶어서 먹어봤지만 사실상 명란의 느낌이 막 크게 올라오진 않고 짠맛만 좀 더 추가된 느낌이다. 짜잔! 마늘맛 김! 이렇게 마늘 가득 차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대문 가서 사왔거든요. 어? 자, 이것도 달러. 뭐 달러? 김에 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것도 마늘 맛이 나는 건가? 자, 먹어볼게요. 오, 마늘 맛 난다. 근데 김만 먹으면 일단 불호예요. 밥이랑 같이. 불호. 네, 불호. 그.. 아.. 뭐라 그럴까? 짜지는 않은데 마늘 향만 들어와. 밥이랑 먹으면 김이 싱거워요. 싱거운데 마늘 향만 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로. 자, 마늘맛김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갈릭 버터김. 요것도 마늘김인데 버터가 추가가 됐대요. 조금 더 누런 느낌이에요, 플레이크가. 네, 요렇게 마늘 향이랑 버터 향이랑 같이 더 있으면 두 개 먹어볼게요. 어, 요건 근데 괜찮다. 오! 네, 요 녀석은 후예요. 바삭바삭한 김이 입에서 들어오면서 버터의 고소한 향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마늘 향이 그렇게 막 세게 나진 않는데 맛있어 그냥 김이 이거는. 자, 이렇게 와, 내 돈으로 산 김. 내 사비를 털어서 샀다. 네, 그런 김입니다. 제가 요 녀석은 예전에 남대문 시장 가서 사왔던 녀석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와, 눈물 나. 아, 뭐야 이거. 아, 불호. 네, 불호고. 자, 전통 와, 내 돈 주고 산 김. 이건 아워홈이라는 회사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툼한 느낌의 김입니다. 이렇게. 아, 근데 이건 냄새는 몰라. 와. 얘는 애매해. 예, 얘는 불호. 코로 뿜어져 나오는 게 얘는 조금 덜해요. 얘는 먹자마자 그냥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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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야, 경민아. 예. 김 하나만 먹어봐라. 무슨 김이신데 보시죠? 이건 사비로 산 김. 오,
그 여러분 센 김을 먹고 싶으면은 남대문 시장 가서 사세요. 예. 네. 근데 저는 이런 뭔가 그 변태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어! 화끈함을 자랑하는 매운 김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타자! 몬스터 김에서 나온 우주 최강 불닭맛!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김이 아니고 좀 노랗고 빨갛고 주황색 아! 보여드릴 방법이 있다. 역시 나는 리얼 리뷰. 이것도 카메라가 못 잡니? 아이씨 에이 이거 카메라로 잡는 거 포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면 스프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뭐랄까 감칠맛이 입안에서 감기는 게 훅훅 감겨요. 그래갖고 이거 밥도둑이야 그냥. 신라면급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김은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김치 돌김. 요런데 뿔긋뿔긋한 거 살짝 보이거든요? 일단 냄새는 살짝 요만큼 뭔가 김치 국물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살짝 있어요? 불어. 김치 느낌이긴 한데 되게 어설픈 김치 느낌이에요. 두 개를 한 번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김치 사발면에 김치 후레이크 들어있는 뭐 그런 거 먹는 느낌. 자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워홈에서 나온 불닭맛 김. 얘도 위에 뭔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시즈닝을 좀 뿌려놓은 느낌이거든요. 먹어볼게요. 하나 더. 감칠맛은 확실히 아까 전에 처음에 먹었던 게 제일 감칠맛이 있는 것 같고 밥이 막 땡기는 느낌보다 얘는 조금 더 매운 거에 포커스를 둔 김이에요. 얘는 입안에 매운 김이 남아있어요. 다 삼키고 나서도. 네, 불닭맛 김 아워홈 거. 오! 되게 매력이 둘이 다른데 칼칼하네.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김프로에서 나온 거. 자, 불땡초김. 아, 요것도 명란김 아까 본 거랑 비슷하게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뭐 있어요. 시즈닝 같은 거. 아, 단맛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밥이랑의 느낌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해. 네. 아, 근데 맵기는 꽤 맵네요. 이 화끈한 김들에서는 내가 봤을 때 이 몬스터 김이 진짜 몬스터였다. 자 다음 김은 간장 베이스. 첫 번째는 불고기 맛 김. 간장에 쩔은 그런 짭조름한 냄새가 살짝 올라옵니다. 아, 이 김이 이게 맛이 아, 그렇게 아, 김이 그냥 별로인 것 같아. 아, 무슨 맛인지 딱 찾았다. 이거는 뿌적뿌적 불고기 맛 있죠? 그거를 김에다가 뿌려 먹는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애매 레벨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달콤한 간장 소스 맛 김. 이거 왜 이렇게 김이 탄 맛이 나지? 불어! 네. 요 녀석은 달콤한 간장 소스의 맛보다는 조금 뭔가 탄 맛이 더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 다른 거 한번 먹어볼게요. 다른 거. 써요 좀. 달콤 짭짤한 맛이 일품이 아니고 쓴맛이 일품. 네. 네 요거 신기해갖고 맛이 많아가지고 샀는데 치즈맛 김? 이 회사 김들은 다 후레이크예요 다. 뭔가 김은 따로 있고 위에다가 후레이크를 뿌려놓은 그런 느낌인데 자 두 개 한 번에. 이 치즈의 향이 그냥 맡아도 올라오거든요. 그래갖고 밥이랑 같이 딱 먹으면은 한층 더 고소해지는 느낌의 김이 됩니다. 치즈 향이 조금 나고요. 예, 요거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연어김. 얘도 그거겠지? 그러네요. 얘도 예, 빨간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불어. 왜냐 강아지 간식에서 연어 오일 있잖아요. 예, 말린 연어 간식 애들한테 줄 때 그 냄새 강아지 간식을 진짜로 먹는 느낌이라 불어입니다. 하지만 그런 뭔가 상상을 안 하신 분들께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조금 말린 생선의 느낌이 좀 확 올라옵니다. 카레김. 카레 향이 솔솔 올라옵니다. 요거는 느낌 괜찮은데? 갈색 후레이크 이렇게 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는 카레 먹고 나서 끝에 머무는 그 카레 향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나요. 그 3분 카레 먹을 때 딱. 또 남은 게 딱 두 개가 남아버렸네. 자 마지막 김들입니다 여러분. 네, 양꼬치 김. 양꼬치 김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안 보나 마나 뭐 이렇게 그쳐. 이렇게 시즈닝이 위에 올라가져 있고요. 아 있어. 아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냥 김 위에다가요 양꼬치 위에다 뿌리는 거 예 그거 그냥 뿌려먹는 기분이에요. 이거는 양꼬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JJ는 호! 별의 별맛이 다 있네. 마라김 다이아 페스티벌 가서 선물을 받았는데 갖고 오면서 좀 눅눅해져가지고 새 걸로 다시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아 요거는 확실히 마라맛김을 드시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강아지 그 패드 그 강아지 씨가 그 어느 정도 마른 거를 치울 때 그 냄새가 딱 올라오거든요. 예, 네. 그 이상으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통후추 향 그래 그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요렇게 밥에다가 통후추를 뿌려가지고 그래 향은 이 향이에요. 근데 이게 더 짜. 소금이 들어간 이거고 꾸릿꾸릿한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저는 애매로 하겠습니다. 딱 마지막 한 숟갈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맛이 날지. 근데 김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의 모든 맛의 김들을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호불호 음식 리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